전문가와 함께 네팔 대지진의 원인과 여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교원대 지구과학 교육과 경재복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팔 강진으로 참 피해가 컸는데, 이 지진이 특히나 이 네팔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인도판과 또 유라시아판 사이에 있는 위치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팔 지진은 이제 우리가 판구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의 바로 경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수박의 껍질을 예를 들면 11개의 이런 어떤 그어 어떤 그그 조각으로 칸으로요? 나누어져 있다면 예. 조각과 조각이 부딪히는 경계에 예.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그 네팔과 같은 판의 경계 지역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예. 대개 이그 인도판이 1년에 한 4.5cm 정도씩 이 북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북쪽으로 유라시아판을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예. 밀면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도 형성되고 그 지역에 티벳고원이나 히말라야 산맥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번에 일어난 이제 그 카트만두에서 가까운 이어그 네팔 지진이 바로 이렇게 그 강력한 두 개의 판이 부딪히면서 그 경계에서 이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강력한 두 개의 판이 부딪히면서 지금 지진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런가 하면 이 강진 뒤에 발생하는 여진의 무서움도 만만치 않은데요. 방글라데시나 티베트 등이 네팔 주변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서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 여파가 미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규모가 이제 그 본 지진이 이제 본진이 규모가 한7.8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그거에 따른 이제 그 여진이 대개 한 1등급 정도 이제 났습니다. 그럼 한6.5 정도, 6에서 한6.5 정도 되는 여진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대개 그 경계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여진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아마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현재 지진이 일어난 그 주위에 수백 킬로 이내에서 아마 많이 나타나려 생각이 되고 네. 우리나라처럼 뭐한 4, 5천 킬로 이상 이렇게 떨어진 지역은 직접적인 어떤 이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아마 그 여진은 아마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네팔 지진의 경우 또 안타까운 마음을 주는 게 앞에 단신 이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프랑스 연구팀이 한달 전에 사전 조사까지 하면서 경고해 왔던 재해이기 때문에 이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한 게참 안타까운데요. 교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이번 지진이 영향은 좀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셨습니다만 작년에도 크게 지진이 있었고요. 한반도도 더 이상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의 이런 지진은 어떻게 대비해야겠습니까? 아까 그 이제 프랑스 팀이 이제 연구도 했다고 했는데, 예. 이번 이그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의 경우에는 그 바로 그 부근에 약한 700년 전에요. 한 1344년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예. 그래서 한그 이렇게 우리가 큰 어떤 지진들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 어떤 예. 단층을 따라서 한 7, 800년 뭐 위치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예. 네팔의 경우 한 700년 지나서 이렇게 이제 지진이 발생했다고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현재는 뭐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은 네. 과거 역사 그 기록들을 보면 그동안 한 2000년 동안에 규모가 한6.5 정도 되는 지진들이 한 15차례 정도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면 100년에서 한 150년 사이에 규모 6.5 정도의 지진은 일어났다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고 우리 현재 몇십 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 앞으로도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그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이러한 그 지진에 대한 규모가 우리나라 정도에서는
우리가 판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네팔처럼 이렇게 큰 지진은 아니더라도 예? 규모가 한 6.5 정도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그런 역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원자력 시설부터 아파트, 댐, 교량 이제 뭐 우리 그 학교 건물 이 모든 시설에서 우리 이러한 그 지진에 예. 대비한 어떤 내진 설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대형 참사를 불러온 것도 안전 불감증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도 위험한 지대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원대 지구과학 교육과 경제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이런 구원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잘 정비돼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특히 이번에 원인이 이 네팔의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피해가 네.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좀 안전하게 내진 설계를 특히 철저히 하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